지는 사람만 앉은 사람은 빼고 내일 또 예? 내일은 우리 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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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때부터 손맛이 마음껏 줄거 가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아버지 나와서 때부터만 했고서 하나씩 그 우리 살게 우리 하나씩 나 안 봤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뭘 품맛이로 해서 심었지 손모 심었어 몇 년 전부터만 이제 이렇게 판으로 해서 이렇게 동네 서로 함부로 사니까 서로 이제 우리 일할 때 또 내가 가서 해주고 서로 품맛이로 이렇게 한 거야. 그렇게 마음껏 적고 가래. 농기계가 아닌 품앗이로 정을 나눴던 옛 고향의 풍경이 추포도에는 아직 그대로입니다. 고단한 섬의 하루가 저물고 파도도 물러나 앉은 추포도의 밤. 이 썰물 때를 손꼽아 기다린 이가 있습니다. 바다에 기 잡으러. 왜요? 기. 아. 여기 우리는 기여, 기나게. 근데 왜 밤에 가세요? 낮에는 잡기 힘들어. 낮에는 도망가 불거든. 낮에는 파야 되는데 밤에는 막 주워, 그냥. 네. 낮에는 논두렁으로, 밤이면 갯고랑으로 출근을 하는 이장님. 그가 찾는 것은 갯벌에 사는 작은 게 칠개입니다. 예부터 찰지기로 유명한 추포도 갯벌. 밥 도둑이라 불리는 칠개는 물론 청정 갯벌에만 산다는 보양식의 대명사 짱둥어까지. 물 빠진 갯벌을 다니며 그저 주워 담기만 하면 되니 이만한 곳간도 없습니다. 엄청 많았어. 지금도 많아. 근데 이것이 이 물때 따라 좀 달라. 나오는 횟수가. 이 물때가 지금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다 구멍을 들어간다고. 그래 안 하면 막 나와서 막 죽기 바쁘는데. 특히 칠개는 5월부터가 산란기라 요즘이 알이 차고 가장 맛있을 때입니다. 그 진미를 아는 까닭에 불어 늦은 밤 마다 않고 이렇게 갯벌을 누비는 것이지요. 간밤에 잡은 칠개로 추포도의 별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깨끗이 손질한 생칠개를 도락에 넣고 으깹니다. 믹서기가 없던 시절엔 돌을 파 만든 이 도락에 양념이나 곡식을 갈았지요. 이 별미에 들어가는 양념은 고추와 마늘 정도. 껍질째 갈아진 칠개즙에 넣고 간장으로 간을 맞춥니다. 여러 가지 음식을 양념을 넣으면 게 마치 맛이 없어지니까 그냥 고추, 풋고추하고 통고추하고 마늘하고 그렇게 갈고 간하고 간장하고 이제 깨소금만 넣으면 돼요. 양념. 워낙 껍데기가 고소하기 때문에 통째로 갈아야 제맛이라는 추포도식 칠개장이 완성됐습니다. 이 기가 이 집사 요가 내집보세요. 칼칼한 칠개 무침도 올라오고 살아있는 갯벌이 그대로 담긴 별미입니다. 너무 갔는데. 네. 밥도둑은 뭐니뭐니 해도 칠개장. 이것이 맛있대. 그 뻘만 제거하고. 비행을 빠져도 이렇게 떠먹던데, 비행 먹던데 맛있다. 이까지 어렸을 때는 자주 먹었대. 시골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맨날 이런 거 잡아먹고. 어렸을 때는.
추포도 칠개는 언제 먹어도 그리운 고향의 맛입니다. 이에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고향의 풍경은 어부의 부지런함입니다.